자, 순시각이 10시 34분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약세긴 하지만 양봉을 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소폭 상수로 돌려놨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 우리가 이것을 3일 반작용 법칙, 그러니까 주가가 움직이다가 3일 동안 과다하게 어느 한 방향을 움직이면 최소한 그 다음에는 기적인 반등을 겨냥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 속에서 아침에 약선상을 보였다가 지금 올라가는 거는 코스닥이 하락에서 플러스로 반등하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의 시장에서 볼 때 국내 시장은 다른 시장보다 특히 약합니다. 하지만 전주 주가가 올라갈 때 이게 N자가 아니니까 갔다가 두드려 맞았잖아요. 특히 여기 이 우리가 얘기하는 2060의 이 배열 속에서 음봉 다음에 올라갔다며도 음봉 다음에 올라갔다며도 하지만 이렇게 내려갈 때 더군다나 올까지 3일째 하락하는 이런 장에서 갖다 때려버리면 올라갈 때는 제가 할 게 없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투명 자제자. 아, 대신 올라갈 때 여전히 매도예요. 특히 얘가 요 20과 60선 사이 영역에 들어가면 아직까지는 위로는 매물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상대 강도가 높죠. 더 빠르죠. 그리고 20선도 안 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 지금의 시장은 특히 국내 시장은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 대비해서 시세가 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얘가 마감된 시장이 아니거든요. 얘가 모양을 보면은 얘가 60N자 이후에 20N자 그 다음에 이제 5N자를 죽여서 어차피 얘가 꺾어대는 과정이 있기도 합니다. 물론 미국이 지금 좋은 건 아니에요. 얘가 N자를 주더라도 되도록이면 월초 대비 위로 갔다가 N자를 주면 좋은데 얘가 월 음봉이기 때문에 얘가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5가 N자를 주기 위한 과정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걸 확인하려면 한 2, 3일 정도는 지나봐야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월이 바뀌었어요. 월이 바뀐 상태 속에서 오늘 지금 보면은 얘가 월 음봉은 당연히 아니고요. 모양은 양봉이니까. 하지만 월 양봉은 다릅니다. 얘가 월 양봉의 모습을 주려면은 이게 월초 대비 위면서 5일 평균선 위에 올라가 있어야 돼요. 월 양 5 골드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고 전월 주가 대비 올라가야 되니까 얘가 그렇다고 썩 좋은 모양도 아닙니다. 다만 주가가 과매도 국면에 3일 동안 빠지면 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위로 두어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있다라는 측면을 염두에 두시고 공략 포인트를 잡아가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이러한 관점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맞물려져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제롬 파월이 지난번에 50bp 여러분들 50bp를 했을 때 이게 경기가 침체를 겪어서 50bp를 인하했으면 악재인데 경기 침체는 없는 것 같은데 50bp를 했다? 그럼 이거는 경기가 나름대로 괜찮은데 유동성 갖다 부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이건 나쁜 것이 아니죠. 근데 요번에 야 그럼 또 혹시 50bp 이나 하나? 라고 보다가 제롬 파월의 요번에 얘기는 25bp씩 어쨌든 50bp지만 25bp씩 내린다 그러니까 시장이 이거 50bp를 기대했다가 이건 아닌가 보다 해서 주가가 밀렸다 그러는데 그건 60이 과한 거죠. 어쨌든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최고 5.5에서 밑으로 갈 때는 3.5 내지 3.0을 향해서 가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금리 흐름의 사이클은 점점 낮아지는 걸로 시장은 평가하고 있고요. 이게 경기 침체를 동반하지 않는 상태라면은 not bad, 나쁜 건 아니라는 거죠. 미국이 결국 끝나지 않으면 우리가 미국 따라 똑같이 움직일 수는 없지만 또 미국이 올라가는데 이렇게 약세현상을 보이긴 하지만 그냥 마감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얘는 내려가더라도 다른 거 다 간두고 얘가 그냥 내려가더라도 5여겐, 20여겐 다음에 60이 얘가 내려가도 중반이기 때문에 다시 한 방이 어제 제목도 보면은 바로 그러한 내용이죠. 아직 얘는 위로는 한 방이 남아있습니다라고 이 제목 안에 보면 마지막 한 방 어제 얘는 아직까지 얘가 내려와도 마지막 한 방이 나와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오늘도 저희가 오늘 저녁 9시에 제가 뭐 방송하는 데가 지금은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시차 문제 때문에 저녁 9시에 만나 말씀드리겠지만 아직까지는 내려가더라도 마지막 한 방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여러분께 어제 주가가 쉬는 동안에 미국이 하락을 해서 막
마음이 좀 적이실 텐데, 그러한 마음으로 어제 휴일을 망치지 마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도 다행히 말씀드렸던 대로 코스피는 아직까지 돌지 못하고 있지만 하락폭을 줄여주고 있고, 코스닥은 아침에 약선선보였다 올라가주고 있고, 어제 여러분들 불편한 마음으로 하루를 지내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한 건 참 다행인 것 같네. 근데 그게 뭐 당연한 얘기예요.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 이거 내려가더라도 60도 그렇고 5도 올라갈 때 중반이니까 내려가듯이, 이거 내려가도 5도 중반이잖아요. 특히 이쪽으로 내려가도 5가 중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얘 내려갈 때마다 다시 또 밑에선 올라가려고 하는 마인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물량을 줄여도 위로 올라갈 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오케이. 그러나 막 밑으로 갈 때 투매하는 이런 그 부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그건 아니다 라는 판단입니다. 그러한 관계에서 야, 나 요번 달에 주도주가 뭐니? 라고 했을 때는 아무거나 쓰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요번 달에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 군단들 중에서 의미 있는 종목 군단들 본다라는 거예요. 자, 이래서 한번 오늘 강하게 내가 주가가 오늘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 딱 그 중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막 저가주를 접근할 때는 이건 좀 적이죠. 어쨌든 얘가 이렇게 월초 대비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 군단들 중에서 최소한 20선 이렇게 쌍바닥의 모양, 20선이 쌍바닥의 모양 이상에서 의미가 있는 종목군단들, 뭐 60이 쌍바닥이면 더 좋고요. 최소한 20이거나 60이 쌍바닥인 종목을 보고 있었다가 오늘 올라갈 때 추차 사는 게 아니라 그런 종목군단들을 내가 밑으로 조준받을 때 배트로 쓰는 겁니다. 그 명단은 여기 이렇게 쭉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쭉 이렇게 보이시죠? 지금 제가 살짝 나중에라도 돌려보시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들 종목군에서 보는 겁니다. 단 이들 종목군들 올라갈 때 추천하는 게 아니라 이들 종목이 내려갈 때 쏘는데, 특히 이제 얘가 어떨 때가 좋으냐면요, 얘가 하루 강하게 움직였다가 조정 주는 거, 이틀 동안 강하게 올라가다가 조정 주는 거, 3일 동안 강하게 올라가다가 조정 주는 거 중에서 3일 정도 된 다음에 누를 때 베팅할 때는 확률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얘가 월초 대비 아래로 내려가는 종목을 쏘는 게 아니라 월초 우에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밑으로 밀 때 배팅을 쏜다 해서 제가 서서히 또 밑에서 위로 끌고 올라가 볼게요. 이들 종목군단들 중에서 아무나 쏘지 마시고요. 20일 평선이 최소한 쌍바닥 이상에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눌림목, 그건 여러분이 뭐라 안 하셔도 제가 또 방송을 할 때 금요일에 또 방송할 때 그 옆에다가 명단을 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걱정하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 시장은 안 좋구나. 사실 진짜 시장이 안 좋잖아요. 이건 뭐 어떻게 보면은 푸념만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시장의 모습을 주고 있어요. 시장의 자체가 그렇죠. 이렇게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 내가 물량을 정리하는 그 구간은, 우리가 여기 올라갈 때 여기가 우리가 물량을 정리하는 구간이었잖아요. 여기가요. 역별 구간, 이거 제 국고최수도, 얘가 메모리 벽. 특히 얘가 요럴 때도 어디서 주느냐면 내려갈 때 주는 게 아니라 음봉 다음에 올라갈 때, 여기도 장대 음봉 다음에 올라가는 요런 날, 그치, 요런 날 주려고 했잖아요. 이게 내려가, 이게 내리칠 때 때려 쫓아서 때리면 거듭 얘기지만 할 게 없습니다. 올라갈 때. 아셨죠? 그래서 결론, 얘가 지금 장이 딱히 좋은 건 아니에요. 이건 보시다시피. 근데 내가 물량을 줄여도 이렇게 내려갈 때 줄인 게 아니라 다시, 특히 얘가 여기 20과 60선 영역이 올라갔을 때 이때, 혹은 여기도 보면 내가 올라갈 때 탄력이 좀 약한 거 3분의 1 정도 보면서 조금씩 줄여나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마이너스 건태 쫓아가면서 내가 줄일 이유는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꼭 50pp를 한꺼번에 내리지 않아도 25pp이라도 꾸준하게 경기 침체가 없는데 금리를 내린 거는, 이거는 뭐랄까요,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게 있기 때문에 나쁜 모양은 아니에요. 그럼 미국이 올라가는 것만큼 우리가 올라가진 않지만 그래도 그게 올라갈 때 같이 쫓아서 올라가려 신용을 하니까 이렇게 밑으로 갈 때는 뭔가 월초 대비 눌러주는 점, 이제 얘가 이제 오늘은 내려가는 건 월초 대비 내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얘가 내일서부터라도 월초 대비, 내일 모레, 그러니까 이제 목요일 금요일부터죠. 월초 대비 위로 방향을 잡은 것 중에서 내란 종목 꼬면서 내가 하락할 때 내가 몇 산다, 줄인 건 올라갈 때 줄인다라는 마음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미국도 약간 박스권에 갇혀 있잖아요. 시세가 현재.
위로 쭉 올라가다 너무 많이 올라가서 약간 갇혀있듯이 우리도 약간 데코보코 왔다 갔다 하니까 매수는 올라갔다는 게 아니라 내려갈 때 대신 무조건 내려가는 종목이 아니라 월초 대비 월 양에 있는 종목 공주에서 내려갈 때 이거 물론 제가 오늘 저녁 9시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 주가가 오늘 지금 얘가 오늘 내려가는 건 별로 그렇게 강하게 내려가지 않잖아요. 얘가 만약 5월 상방이면 얘는 퍼펙트 패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우리나라 증시도 얘가 내려갈 때 구태여 쫓아가서 던지 마십시오 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요런 주목 군단들은 어제까지 괜찮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혹은 눌렀을 때 만약 이런 걸 보면 얘가 미리 조정받았죠. 이렇게 코아스템, 캐문 같은 이런 종목군들은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군단들은 하단 밑으로 갈 때는 저점이 올 수가 있다라는 건데 월초 운봉은 아니니까 얘를 구태여 뭐 배팅할 필요 없습니다. 내일부터 그러니까 금요일부터 월초 대비 양봉인 종목군들을 내려갈 때 배팅을 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결론은 장이 좋아서 매도를 때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갈 때 매도를 때릴 필요는 없다는 거죠. 들어주는 과정에서 물량을 줄여나가는 이런 전략에 무기중심을 두신 것이 좋다라는 판단이고요. 일단 이번 달에 바램방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시려면 한 2, 3일 정도는 봐야 되니까 그걸 봐가면서 내가 매매를 공격적으로 하겠다 하신 분들은 그걸 봐가면서 하시고요. 아직은 그냥 월초 대비 위로 올라간 종목을 오른쪽부터 보셨다가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봐가면서 그 양봉 이후에 눌림목, 강세 이후에 조정이 견제한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요건 명단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대신 위로 올라갈 때 여지 우리나라 장은 탄력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코스닥도 다시 많이 싸우죠. 올라갈 때 줄이고 배팅은 밑으로 내려갈 때 하는 요런 우리가 이걸 리미트 공략이라는데 요런 매매 공략만 당분간은 이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미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인가 흐름을 좀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